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재밌는 말버릇, 말버릇이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하삐 하삐 뇨와 오로보시 키라리입니다. 하이텐션의 천진난만 성격이 트레이드답게 말투도 텐션이 넘치고 귀엽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해피와 요아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 외 야호이나 니 같은 귀여운 말투도 있죠.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지만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텐션이 높은지라 이 외에도 꽤 귀여운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편. 성우가 생기기 전에는 대사창으로만 대사를 쳤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요아나 말끝에 별을 붙이는 말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키라리의 말투를 번역하는데 많이 난해하기도 하는데 보통 말끝을 니로 끝내며 혀 짧은 발음을 많이 하다보니 보통은 기체로 많이 의역했지만 요아나 나호이 같은 말은 고유형사라 번역이 아닌 그냥 직역으로 해서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고향 사과를 언급하기 위해 사과 아이돌을 한가, 치지노 아카리입니다. 본인의 고향이 야마가타의 특산품인 사과를 컨셉으로 하여 자신의 별명을 아카링코로 내세우며 말끝에 응고를 붙여서 말합니다. 이 응고의 어원은 아마 사과의 일본말인 링고의 앞글자인 리를 빼고 응고를 말끝에 붙여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뜻이라 그런지 현재 한국의 아카리의 번역은 사과의 뒷부분인 과나 사과의 비슷한 종의 능금을 적절하게 어미에 붙이고 변환하는 식의 어휘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과 아이돌이란 것을 언급하며 사과와 마스코트인 링고로를 한탕하려고 하는 아이인 만큼 말버릇도 이러한 형태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응고라는 어미는 과거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어미였다고도 하네요. 미키적으로 특이한 거야. 나노 호시이 미키입니다. 미키는 꽤 다양한 말버릇을 부여하고 있는데 웃을 때는 아핫 하고 웃고 하품할 때는 아후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할 때나 평소 무언가를 말할 때의 버릇도 특이한데 자신을 칭할 때는 3인칭으로 칭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뭐뭐인 것 같아 뭐뭐란 느낌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미키적으로는 같이 3인칭으로 말하는 스타일, 미키적으로 뭐뭐인 것 같아 미키적으로 뭐뭐라는 느낌 같은 식으로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미키의 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버릇은 바로 나노, 말끝마다 나노를 붙여서 말하는데 번역하면 인거야, 앞에서 말한 말투를 통합하면 미키적으로 모모 같은 느낌인거야 같은 특이한 대사가 됩니다. 무슨 무슨 기분이 쳐 되는 것이에요. 이치하르 니나입니다. 귀여운 동물 옷을 좋아하며 그 동물 옷을 입으면 모모 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늑대 옷을 입으면 늑대의 기분, 토끼 옷을 입으면 토끼의 기분 같은 식으로 다양한 기분을 말로 어필. 덕분에 신곡 제모도 모모의 기분이 들어가 모두의 기분이 되었습니다. 니나의 말버릇은 모모의 기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야거르라는 식의 말투를 많이 씁니다. 이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먹어라와 처먹어라 정도의 어감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양아치나 인상 험악한 사람이 쓸만한 꽤나 거친 말투.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번역은 처한다 식으로 난폭한 식의 말투로 많이들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니나가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아이가 아니며 그저 말투가 그런 것 뿐입니다. 외래어 외국어 금지 에밀리 스튜어트입니다. 영국 출신이지만 마음만은 일본의 야마토 나데시코 아이돌 에밀리. 일본의 정통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모국어인 영어는 당연 모든 외래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자어만 고집해서 쓰는 독특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일본에서 영어를 쓰는 건 왠지 천박한 것 같아서 한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에밀리어, 에밀보너라고 많이들 칭합니다. 프로듀서는 제작자, 팬들은 후원자 같은 식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는데 갈수록 영단어 외래어를 길게 번역하는 식으로 많이 어필하더니 결국 2차 창작에서는 짧은 영단어나 외래어를 한자어로 길게 번역해서 말하는 버릇을 개그네타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글의 공식에서 이 네타를 이용해 한 컷에서 고로케를 아주 길게 번역하는 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마다 말하는 버릇이 약간씩 다르거나 특이한 경우가 있죠. 특히 말끝이나 혹은 말할 때 주로 하는 대사가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서브컬처 장르에서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개성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는 개성이 필요한 아이돌 시리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귀엽거나 특이하거나 개성망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말버릇이 특이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